네, 그럼 먼저 대구시장으로 선출된 새누리당 권영진 당선인 어떤 인물이며 또 어떤 정치 역정을 거쳐왔는지 박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올해 53살의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은 안동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등학교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지난 2000년 한나라당 유회창 총재 및 대통령 후보 보좌역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. 지난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불모지였던 서울 노원을에 출마해 민주당 후보의 1.9%포인트 차로 석패한 권 당선인은 이후 오세훈 전 시장 때인 2006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발탁돼 1년 반가량 활동한 뒤 18대 총선 서울 노원을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. 하지만 2년 전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실패한 권 당선인은 와신 상담의 시간을 보냅니다.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기획조정단장을 맡아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며 재기에 성공한 권 당선인은 올해 초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대구로 돌아와 지난 4월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.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지었고 서상기, 조원진 등 현역 의원을 꺾으며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된 데 이어 역대 가장 치열한 대구시장 선거전에서 3선의 김부겸 의원을 제치고 결국 대구시장에 당선됐습니다. 도전의 정치인 권영진, 50대 초반에 대구 광역시장에 선출된 권영진 당선인이 침체돼 있는 대구에 새로운 활력을 되찾아줄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.